신학교 네. 새 일을 행하리라 하고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시엔립 분교 건축 후원 네 이렇게 제목을 정하셨죠. 그리고 이제 뭐쭉 보겠지만 한번 훑어보면은 대충 대상은 파송 협력교회 개인 후원자 이제 CTS 방송도 좀 염두하시고 페북까지 디테일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6월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건축이 시작된 신학교의 건축을 알리고 2022년 6월 준공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알리는 데 있다. 그러니까는 재작년 6월에 이제 신학교 건축을 하셨는데 이번 년도 6월에 이제 하셔야 되는데 아마 후원도 필요하시고 뭔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주제 말씀은 뭐 이사야 43장 19절 21절 그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정말 길을 내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다음 목적은 캄보디아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일꾼을 세우는 신학교 건축을 알리고 캄보디아 교회와 성도 신학생 선교사 한국 교회가 힘을 모아 신학교 건축을 이루는 데 있다. 그러니까는 정말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알려서 이제 후원을 유도하겠다 이제 그렇게 이해가 돼요. 스토리텔링은 이제 인물 사건 배경인데. 건축 현장에서 기도회를 하는 거, 그리고 뭐 인터뷰하는 거 이런 장면들, 그리고 이제 신학교 수업 현장, 뭐 이런 뭐 애들 공부하는 거 학생들, 그리고 입학식과 개강 수련회, 뭐 이런 학교 건축하는 모습, 또 이렇게 수업하는 모습, 뭐 이런 걸 주로 찍겠다, 뭐 이러신 것 같아요. 기승전결이 중요한데. 이제 신학교가 시작된 배경을 소개하겠다. 왜 이제 신학교가 배경을 했는지, 또 승은 현재까지 신학교가 진행된 내용 인터뷰하고 건축의 필요성 뭐 이런 것들, 왜 건축을 해야 되는지, 왜 신학교가 있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겠다. 저는 이제 성경 인터뷰를 통해서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 뭐 네,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겠다. 이제 그 내용 같아요. 전에서는 결에서는 신학교 건축을 통해서 이제 세계 복음화에 이바지게 될 것이다. 막 이렇게 하셨죠.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처음 하시는 거니까 뭐잘 하셨는데 어쨌든 이거를 배우는 시간이니까 좀 날카롭게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일단 새 일을 행하리라. 너무 추상적입니다. 이게 무슨 뭘 하시려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밑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쳐놓으시면 이해는 되겠죠? 근데 요거는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두 개를 잘 섞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뭐 캄보디아 목사님들을 위한 뭐 학교 건축이라던가 그러니까 뭔가 주제가 이렇게 섞여야 돼요. 뭐 캄보디 뭐 위대한 캄보디아의 신학교 아니면 뭐 캄보디아의 신학교가 필요한 이유. 그러니까 뭔가 이걸 딱 보면 아 이게 무슨 내용이겠구나라는 감이 일단 와야 돼요. 주제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속 무슨 내용인지 예상이 되게끔 주제를 적다 보면 나중에 창의력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뭐그 주제와 이창 뭔가 이렇게 좀 연관되는 추상적인 거를 섞어도 뭔가 굉장히 좋은 이제 제목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종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건 되게 뻔하긴 하지만 아, 이렇게 뭔가 선교사님 포스터에 순종하니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잖아요. 아, 선교사가 순종해서 뭐 그런 사역의 이야기인가 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영화 제목 같은 거 보면은 좀 추상적인 게 있지만 뭔가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새 일을 행하리라.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선교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제목을 너무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는, 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추상적이고 이렇게 지을 바에는 조금 더 주제가 명확하게 짓는 게 낫지 않겠냐. 왜냐면 이게 막 영화같이 막 엄청난 시청자들을 유도하는 건 아니니까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예, 재차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신 것 중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뭐 복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으셨는데 조금 더 주제가 잘 나타나도록 고민을 좀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이 이거를 통해서 뭐 CTS 방송도 내보내고 협력 교회도 내보내고 뭐 페북에도 올리고 다뭐 가능은 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냐면 뭐 누구나 다예요 대상이.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정확한 타겟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송교회 목사님 뭐 이런 정도는 아니어도 뭔가 조금 우리 파송교회 후원자 기도자들 그분들한테 맞는 코드가 있고 방송은 사실 또 조금 다르거든요. 방송은 뭔가 이게 재미가 있어야 되고 진짜 방송에 내보내시려면 선교사님의 뭔가 좀 자극적이고 뭔가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피드백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페북은 뭐 올리실 수 있죠, 당연히. 뭐 2, 3분째 올리실 수 있는데 정말 페북이 타겟이라면 뭐 진짜 뭐한 20초짜리로 올린다던가. 컨셉이 좀 달라지거든요. 뭐 페북은 이제 오래 안 보잖아요. 뭐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뭔가 그런 전략을 가지고 대상을 한번 적어보시라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이건 좀 어렵게 얘기한 거고 결국에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후원자나 이제 파송교회를 대상으로 하시겠죠. 근데 이제 이 캄보디아 이 신학교는 좀 큰일이기 때문에 차라리 방송을 타겟으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뭔가 이게 후원이 또 많이 필요하시면 그럼 실제로 이걸 다 찍어가지고 방송 요청할 수 있겠죠. 저도 이제 CTS나 굿TV나 뭐 CGN이나 다 연관은 돼 있어서 정말 내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한번 고민을 좀더 해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타겟을 좀 정확하게 정하셔라. 그리고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줄거리라고 이제 했는데, 이거는 약간 좀 목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죠? 그러니까는 건축에 시작됐는데 이걸 필요한 준공을 위해서 이 필요를 알린다. 이건 약간 목적이고 줄거리라는 거는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에 많은 신학생들이 아니 공부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신학이 너무 약해서 그의 필요에 의해서 신학교를 짓고 그들을 좀더 신학적으로 양성하는 그런 어떤 비전을 나누는 영상. 뭔가 이런 식으로, 줄거리인 거예요, 줄거리. 그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를 이렇게 약간, 스토리, 그러니까는 인물과 뭐 그런 배경, 사건 위주로 쭉 적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자꾸, 줄거리가 뭐고, 목적이 뭐고, 또 이 기승전결이 뭐고, 계속 이거를 좀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여기 또 목적이 나왔죠. 여기는 이제 줄거리고, 이제 목적은 네, 좀 비슷한 얘기예요, 사실. 신학교의 건축을 알리고, 네, 또뭐 준공, 이것도 뭐 준공을 건축,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사실 비슷한 얘기를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적은 잘 쓰셨고, 주요 내용, 이제 줄거리를 이제 그 내용이 약간 어떤 식으로 이제 할 건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정리해 보시고 요게 이제 중요한데 이제 스토리텔링과 기승전결이 중요한데 스토리텔링은 이제 여기 보시니까 이제 아마 선교사님들 신학생들이 이런 이제 뭐 수업하고 뭐 이런 개강 수련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제 아직 이렇게 뭔가 구성 그래서 오늘 배울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는지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고, 제 느낌에는.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야기를 전달하는 어떤 방식인 거죠.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와 신학생들이, 신학교가 필요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공부하며 기쁨을 느끼고, 이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고백한다.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스토리식으로, 그죠?
뭐, 예를 들어 최서우가 코로나가 되어가지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비대면으로 영상 수업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의 미디어 스킬을 도와드리고 있다. 이것이 그의 비전이 되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정말 이야기. 근데 이거는 약간 촬영, 오늘 배울 거를 미리 하신 거예요. 촬영 구성안처럼 적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훈련하셔야 될게 뭐냐면,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뭐 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사건 위주로. 뭐 이성상 선교사님이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하베스트 대학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다. 근데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잖아요.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중요한 요소가 인물, 어떤 상황적인 배경, 그리고 사건.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훈련을 자꾸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전화해서 만약에 뭐 우리 여기 예전에 김은영 선교사님 제가 취재했잖아요. 인근아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은 어떤 스토리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뭐 고아원 사역을 뭐 어디에 있는 뭐몇 명의 고아원 아이들을 돕는데 거기에 뭔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돌파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스토리, 이야기들을 이제 편안하게 해주는 거죠. 옛날 얘기 하듯이.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기승전결이 이제 이번 수업에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는 이제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할 텐데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 어떤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시작된 배경을 소개 이렇게 적는 건안 적으셔도 되는 얘기를 적으신 거예요. 좀 세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뭐냐면 배경이 뭐냐는 거죠. 실제로 배경이. 그 이야기를 여기다 적으시는 거예요. 뭐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신학이 약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뭐 그러니까 이거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를 적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선교사님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이거를 그냥 선교사님의 표현을 디테일하게 안 하신 거, 게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할 얘기인 거죠. 배경을 여기다 쓰세요 하면 선교사님은 이런 캄보디아의 뭐 목회자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적으셔야 되는 거. 좀 디테일하게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왜냐면 이렇게 적어야지 우리가 뭘 찍을지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배경이 뭔지 모르니까 찍을 수가 없잖아요. 이 길을 보면서. 근데 캄보디아 교회 목회자들이 신학을 하지 않아서 신학이 약해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적었다고 치면 어떤 한 교회에 목회자가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막 어려워하는 모습이라든지 그걸 듣고 성도들이 실망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고민하는 뭐그 신학생의 뭐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림적으로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거를 상상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네, 그리고 승은 뭐냐? 승은 이제 현재까지 신학교가 진행되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이 건축이 왜 필요한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뭐 저거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승은 보통은 제가 그 네팔 영상 보여드린 거는 그분의 사역 얘기를 했잖아요. 뭐그 노인들 그 케어 사역도 했고 HIV 바이러스 아이들 사역도 했고 시골에 가는 사역 이게 세 가지로 딱딱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에서는 차라리 저 같으면 신학교 건축 현장의 어려움 하나 담겠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축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뭐 공사 중지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모습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막 이렇게 후원을 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있는 뭐 현장 리더십이나 아니면 선교사님의 그런 모습 고민하는 거뭐 이런 모습 하나 그리고 뭐 현지 뭐 이제 뭐 예비 총장 있으면 그 총장하고 대화하면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뭔가 이런 왜 이게 필요한지 뭐 이런 인터뷰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사역 소개 같이 이 건축을 위한 어떤 하나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뭐 건설 현장 이거 후원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 또 여기서 공부할 뭐 총장과 학생들의 어떤
뭐 애쓰고 있는 모습들, 뭔가 이렇게 뭔가 딱딱 나눠지면 좋겠죠.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그런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자꾸 뭐 인터뷰, 뭐 건축에 대한 필요한 내용 이렇게 하니까 이걸 봐도 뭔지 모르겠네. 뭘 찍을지 선교사님도 모를 거예요, 아마. 이거 뭐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뭔가 테마가 정해졌으면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상황을 좀 적으셔야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거를 제가 오늘 연관지어서 이제 촬영 구성안으로 이제 쓸 건데, 그런 자꾸 훈련을 이제 해보셔야 되는 거죠. 어려우시죠? 저는 뭐냐면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해서 어려움, 뭐 고민들, 이제 어떻게 보면 클라이막스, 막 이런 어떤 상황을 보여줘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신학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좀, 조금 인터뷰밖에 안될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영상은 인터뷰보다는 이제 어떤 상황을 찍어줘서 나타낼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막 공사를 하다가, 막 비가 오거나, 막 이런 장면을 찍었다, 사진이 있다, 그러면은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이제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 그림은 우리가 이제 거기다가 텍스트를 넣어주기 마련이잖아요. 뭐 비가 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조금 좀 허름한 건설 현장을 보여주면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넣으면 그걸 보시는 분들은 마음이 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뷰로 그분이 뭐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런 어떤 사진 한 장에 임팩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어려움이나 클라이막스, 그죠? 성경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칼로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같은 거, 뭔가 이렇게 굉장히 사건이 막 발생하고 막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은 그 부분을 이제 이 전에다가 이제 넣어주시는 거예요. 막 선교사님 뭐 이렇게 뭐 승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막 소개했는데 전에서 후원이 갑자기 어느 날 끊겼습니다. 그래서 막 진짜 힘든 그런 모습들을 담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기승전이라는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아마 좀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창의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은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뭐 복음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했는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동참해 주시면 뭔가 이런 근데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그림을 보여줄 거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총장님이 뭔가 기도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뭐 신학생이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뭔가 이렇게 그 건설 현장에서 뭐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서 뭐 짠한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선교사님이 뭔가 이렇게 막 정말 후원금이 가득 찬 통장을 들면서 만세를 외치는 모습이라든지 뭔가 그런 이미지로 이런 것들을 좀 적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어려우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수업 때는 어려우신데 하여튼 너무 이렇게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시라고 이제 숙제를 내드린 거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한 분만 더 보고 저희 강사님들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랜덤으로 네, 열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건가? 네. 보이시죠? 이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세요. 맞죠? 네네,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제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세요라고 했어요. 이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어린이들. 근데 이제 어떤 어린이들일까? 어떤 어린이들일까? 이건 약간 느낌으로만 말씀드리면 KBS 어린이날 광고, 어린이날 행사 무슨 그런 제목 같죠?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어린이날에게 희망을 심어주세요. 아니면 식목일 같은 거, 그죠? 희망을 심어주세요. 뭐 나무도 심을 것 같고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시청 대상은 이제 파송 단체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보내겠다.
주요 내용은 사역하고 있는 벌크 지역 빈민가의 어린, 아, 여기서 나왔어요. 빈민가의 어린이들. 빈민가의 어린이들.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제목에서 빈민가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세요 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벌크 지역이라는 이런 디테일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소식을 알린다. 근데 이제 소식인데, 어떤 소식? 뭐, 생일 파티 소식? 아니면 뭐, 기쁜 소식? 아니면 힘든 소식?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한 초점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상은 되죠. 빈민가니까 애들이 어렵겠구나라고 예상은 하지만 이 텍스트로만 보면 사실 무슨 소식인지 몰라요. 예, 그죠? 그러니까 요 문장 안에 되게 중요한 그 사건, 뭐, 어린이들의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뭔가 이렇게 조금 뭔가 예상할 수 있도록 좀더 해주시면 좋죠. 그리고 주제 말씀은 이제 어린아이에 대한 뭐 이런 거고, 네, 잘 하셨고. 목적은 이제 중요한 목적, 그죠? 케어 센터 소식을 전하며 기도 후원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비 후원. 네, 이거, 네, 여기서 이제 나온 거죠. 교육비가 필요한 거고, 애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좀 뭔가 정리가 되신 거죠. 이거를 적다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려고 제가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기도 후원과 교육비 후원. 네, 요게 어떻게 보면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아, 쟤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아, 내가 쟤네를 위해서 정말 교육비를 좀 후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영상이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어떤 스토리로 이제 만들 거냐라고 했을 때 아름다운 네팔이지만 사회적 무관심과 잘못된 종교 사상으로 인한 카스트 제도화 가운데 살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사역하는 벌크 지역 어린이 케어 센터를 소개한다. 뭐 김봉래 선교사님 같은데. 근데 이것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네팔에서 뭐 무관심 받고 또 힌두교로 인해서 막 어려운 상황에 이 어린이들을 근데 이게 여기서 조금 이제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계속 어린이 얘기하다가 김봉래 선교사를 소개한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애들 교육비를 벌어야 되는데 김봉래 선교사님 다큐멘터리를 하시려나? 이게 좀 착각을 일으키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맥락이 좀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저 같으면 이런 김봉래 선교사님의 관점으로 가도 돼요. 김봉래 선교사님의 관점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려운 것을 고발하고 기도를 요청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 굉장히 클리어해져요. 아, 김봉래 선교사님의 관점으로 그 사역하는 현장을 찍고 그 아이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겠구나라고 이 영상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은, 아이들을 찍는 거라는 거야? 김봉래 선교사님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게 헷갈려졌어요. 갑자기 여기서. 그래서 만약에 애들 얘기를 할 거면 여기서 그 주인공을 선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벌크 지역에 있는 A라는 어린이가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못 먹어서 코로나 걸렸는데 그 힘든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던가 아니면 김봉래 선교사가 이 아이들을 돕고 싶은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위해서 고민이 많고 힘든 김봉래 선교사님의 고민을 들어본다.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주인공을 선정하는 부분이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김봉래 선교사님의 관점, 다시 말해서 김봉래 선교사님이 약간 주로 출연을 하는 건지, 이 벌크 지역에 어떤 A라는 어린이가 많이 출연할 건지, 아니면은 B라는 어머니가 많이 출연할 건지, 그거를 이제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토리에서는. 왜냐면 저희가 옛날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옛날에 호랑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을 누구로 할 건지를 정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기승전결 이거는 이제 기는 이제 빈민가의 상황 전개. 이것도 마찬가지죠. 빈민가는 대충 예상은 돼요. 뭐 어렵겠지. 근데 어떤 상황? 그래서 빈민가에서 밥을 못 먹고 코로나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상황을 보여준다. 뭐 비참한 그 현장을 보여준다. 이렇게 표현하면
확 와닿겠죠. 근데 이제 빈민가의 상황 전개는 약간 시청자가 추측을 해야 돼요. 아, 빈민가가 어렵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영상은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만들듯이 만들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방송사에. 그러니까 어때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는 애한테는 빈민가가 무슨 말인지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빈민가의 어떤 어렵게 정말 뭐 밥도 못 먹고 힘들게 막 자라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빈민가의 어려운 실상을 전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알지만 자꾸 그렇게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보여줬고, 이제 승에서는 이곳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들을 소개하며 사역을 알린다. 그러니까 아, 여기서 또 나왔어요. 어린이들을 소개하실 거래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죠. 스토리텔링에서 김봉래 선교사를 소개했는데 여기서 또 어린이들을 소개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계속 뭔가 이제 수정할 부분들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 중에 누구? 뭐 토마스를 소개할 거예요? 아니면 뭐 누구? 앨리스를 소개하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면은 머릿속에 그 아이의 이야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니면 가로채워놓고 뭐 토마스, 앨리스 뭐 이렇게 한다던가. 아시겠죠? 그러면은 아이들의 승에서는 아이들의 그 사는 모습이 ABC로 나올 거 아니에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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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그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 어려운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얘는 코로나에 걸렸고, 얘는 밥을 못 먹고, 얘는 뭐 지금 뭐 어떤 사춘기를 겪고 있다. 그래서 고민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아이들의 포인트 되는 부분을 적어주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기도와 물질 후원이 필요한 걸 알겠는데, 이거는 이제 목적이고요. 이거는 이 전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거 목적이에요, 목적. 그죠? 목적에 우리가 이제 기도와 물질 후원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했잖아요. 근데 전에 나올 내용이 아니라 저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지금 뭐 앨리스가 죽어가고 있다. 근데 이 아이가 1,000만 원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 아이는 뭐, 토마스는 예를 들어서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공부를 포기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김봉래 선교사님이 이런 너무 필요가 있는데 힘들어서 울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정말 절절한 이야기들이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이해하시겠죠? 우리 김일환 선교사님 힘든 거 없으세요? 했더니, 연락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외로워요. 뭐이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라도. 그게 한국에 계신 후원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내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나 조금 더 크게 우리의 동포가 우리 한국인이 어디서 힘들어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 약간 한국인들이 그 뜨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건드려 줘야 되는 이제 부분인 거죠. 결론은 이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 결론도 사실 성경의 예를 들어 보면은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확 찌르려고 하는 그 클라이막스, 그막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천사가 딱 말리면서 곰마 해라 하면서 막 이렇게 내가 양을 준비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결론에 김봉래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막 기도하는 모습, 그죠? 기도하면서 마치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 아이들이 도움을 잘 받고 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이 선교사님을 도우면 이 아이들을 우리가 잘 도울 수 있다. 이제 어떤 이게 결론이 조금 뭔가 그림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영상에서는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네, 일정 잘 적으셨습니다. 일정이 안 적으면 계속 이게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디테일하게 좀 적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두 분을 랜덤으로 해서 좀 속상하셨겠지만 대부분 선교사님들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수업까지 들으시면 아마 좀더잘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어서 우리 어미선 선교사님, 네, 한번 어떻게 얼마나 우리 강사님은 잘하셨는지 네, 한번 비판에 눈을 보시면서 한번 엿보시겠습니다. 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아, 이거, 그거 드려야 되죠? 맞아, 맞아. 잠깐만요. 아, 공동으로. 화면 공유해 주시면 제가 안 드려도 그냥 바로 될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네네. 네. 네, 여기 네, 됩니다. 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저도 배우면서 하기 때문에 절대 정답이 아니고 저도 좀 날카롭게 판단해 주세요. 네, 기승전결 기도 편지 기획안입니다. 저는 인도의 엄미선이고요. 저희 이제 제목은 인도 존 형제의 비전 나눔과 헌금 펀드레이징. 대상은 저도 후원교회 성도님들, 개인 후원자들, 중보 기도자들, 파송단체. 그리고 주요 내용은 현지의 신실한 크리스찬 청년을 발굴 훈련하여서 파송 교회 개척을 한다. 그리고 특별히 청년 성경 공부 그 헌금 요청하는 그게 주요 내용이고요. 주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절. 신실한 청년들을 이제 선택해서 그들을 가르치라는 그 말씀이고, 목적은 제자를 선택해서 양육하고 파송하는데 특별히 이 지금 저희는 주인공 형제가 저희가 양육했던 형제인데 이 형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스토리텔링은 1대1 제자 양육했던 존 형제가 청소년 합숙 성경 공부를 준비하며 재정이 부족하여서 기도를 부탁해왔다. 그래서 이제 그 재정 펀드레이징. 기승전결, 기는 인도와 부탄의 그 보더에 자이가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이 청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가 만나서 1대1 제자 양육을 이제 했다는 거 소개하고, 이제 그는 승에서는 존이라는 형제인데 그는 네팔리 인디안이에요. 그는 아내와 치킨을 파는 일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성경 공부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이제 다음 달에 2주간 청소년 합숙 성경 공부를 계획하고 있는데, 2주 동안 그 합숙 훈련 비용이 약 1,700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도 요청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장기적으로 그 청소년 교회를 건축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저는 그 기도 요청이 2주 동안 청소년 합숙 훈련 헌금이 채워지기를, 그리고 이제 이 청년들이 주님의 제자로 잘 성장하기를 이렇게 기도로 마쳤습니다. 네, 이 청소년 훈련이 2월 지금 이제 18, 19, 20 저희가 그때 방문해서 그 사진까지 집어넣으려고 사실 완성 일자를 조금 늦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유해서 한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고치긴 했는데, 네. 네. 아, 네. 아, 이게 아니구나. 선교사님께 이 화면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건가? 이건가요? 아니죠. 맞아요? 네. 아, 네. 네, 여기 보시면 조금 아무튼, 네. 조금 다르지만 선교사님 걸로 그러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할게요, 그냥. 네. 네네. 네. 공유해 주시면 그냥 네. 제목부터. 어미선 선교사님의 그 영상은요, 굉장히 강점이 하나 있는데요. 굉장히 그 명확해요. 그러니까는 후원을 너무 하기 쉽게 영상을 만드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 뭐, 인도 존 형제의 비전 나누가 헌금 펀드레이징, 뭔가 이렇게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인도에 있는 존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군. 이제 마음의 준비를 이미 시작하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배신당하는 기분이 안 들어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뭐 나의 꿈을 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뭐 후원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약간 배신감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에 네팔 영상 같은 경우도 온누리교회에서 틀잖아요. 거기는 이제 타겟이 예를 든 건데 그 시간은 다 후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교인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후원해주세요 해도 배신감이 안 들어요. 근데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차라리 선교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클리어하게 또 본인이 아니고 현지인을 위한 펀드레이징의 영상입니다 하면 이제 이미 마음을 열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예 그냥 안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뭐 대상들은 이제 후원자들, 중보자들이시고 이제 주요 내용은 현지 신실한 크리스천 청년을 발굴하여 파송 교회 개척을 한다. 청년 성역. 네. 괜찮은데 이게 뭐냐면 이제 조금 항상 우리가 이제는 그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공의 이야기로 쓰시면 좋아요. 그럼 되게 구체화가 또 빨리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존 형제와 같이 뭐 이런 청년을 이제 발굴하는 게 있는데 이존 형제를 위한 뭐존 형제의 어떤 삶과 사역을 소개하고 그의 어려움을 통해서 후원을 유도한다.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삶과 사역도 조금 더뭐 디테일하게 나오면 좋겠죠. 뭐 제가 누군지 정확히 몰라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네 이따가 한번 써보시고 제가 뭐네 디모데 후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거니까 사실 어미서 선교사님의 또 장점이시죠. 항상 이렇게 주변 분들을 돕고 하시니까. 그걸 이제 주변 분들이 또 알면 또 후원도 더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예상하는 거긴 한데. 그리고 이제 목적은 제자를 선택, 양육, 파송한다. 근데 이게 조금 모호했어요. 그 뭐냐면 목적은 존 제자인 존을 위한 기도와 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존 얘기를 예를 들어서 뭐존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너무 포멀한 얘기, 그러니까 갑자기 몇, 한 10페이지 넘겼는데 다시 목차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목적에 가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존과 같은 이 영상에서는 존을 위한 거니까 존을 계속 넣어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제자이다 이걸 넣어주고 싶으면 뭐, 제자로 양육하고 있는 존의 사역을 위한 뭐 후원 유도, 후원과 기도 유도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글을 그냥 사람들이 보기 쉽게끔 짧게 해주시면 좋아요. 사실 제가 이제 저희가 하는 얘기인데 교수님들은 엄청 얘기를 어렵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어려운 단어 써서.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약간 좀 성도님들한테 풀어서 하니까 전달력이 확실히 목사님들이 좋더라고요. 제가 옛날 나침반 바이블 할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저를 아부다비로 보냈던 그 조정민 목사님은 기자하면서 계속 그 단어를 줄이는 연습을 많이 하셨대요. 두 줄을 한 줄로 줄이고 한 줄을 한 단어로 줄이고 하니까 굉장히 파워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스토리텔링은 1대1 제자 양을 했던 존 형제가 여기 딱 나왔죠. 1대1 제자 양육을 했던 존 형제가 청소년 합숙 성경 공부를 준비하며 재정이 부족하여 기도를 부탁해 왔다. 네. 네. 여기, 근데 거의 다 써셨는데, 저 같으면 1대1 제자 양육을, 받았던 존 형제가,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의미 부여를 해주기 위해서, 뭐, 리더십, 이 되기 위한 청소년 합숙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데 재정이 부족한다고 연락이 왔다. 이에 뭐 우리 어미서 선교사와 선교사들은 이것을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한다. 뭐 뭔가 이렇게 뭔가 조금 결론까지 해줄 수 있으면 좋겠죠. 뭔가 이렇게 좀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게끔. 자 이제 잘 하셨어요. 그래도 잘 하셨고. 이제 기승전결 보시면 인도와 부탄의 보더 이게 배경이 그 지역이 어딘지
그러니까 들어오죠. 아, 인도 어딘지 예상이 되시죠? 자이가온이라는 정보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뭐한 청년이라고 했지만 존이 살고 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존이 살고 있다. 근데 팬데믹 기간 동안 1대1 재정 양육을 했다. 네. 뭐 이거는 이제 잘 섞으시면 되니까 어쨌든 이런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1대1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 승에서 그는 존이라는 형제를 네팔리 인디언이다. 이거는 기에 가시면 될것 같아요. 소개니까. 그죠? 기에서는 이제 어떤 최대한 소개적인 부분은 다 기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인도가 붙어보던 자이가는 곳에 존이라는 네팔리 인디안 존이라는 형제가 살고 있는데 그와 1대1 재정 양육을 하게 됐다. 뭔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실 수 있겠죠? 어쨌든 여기는 소개예요, 그죠? 기는 어떤 상황적인 설명이나 그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돼요. 어떤 문제 제기, 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승에 가면은 그는 아내와 치킨을 파는 일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 이게 그림이 막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치킨을 팔고 있겠구나. 상상이 되잖아요. 청소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모습도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글을 쓰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치킨 파는 모습 찍으면 되고 청소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런 그두 가지 모습만 보여줘도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전에 가면 그가 이제 어떤 청소년 합숙 성경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아,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이제, 전에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 인도 청년이 뭔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돈이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한번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인도의 어떤 네팔 인디언이 있구나. 아, 선교사님이랑 저렇게 제자 양육을 했구나. 이제 그렇게 소개가 된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아, 아내랑 치킨을 열심히 팔고 청소년들에게 성경공부를 가르치고 기특하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근데 그가 좀더 잘할 수 있도록 성경공부를 계획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대. 아, 그러면서 아 그래 아유 돈이 좀 아까 보니까 치킨도 팔고 막 청소년들 성경부터 가르치고 있는데 조금 나도 한 100불 후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끔 되죠. 소개를 잘하면 소개를 잘했으면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이제 뭐 사실 약간 이제 미래적인 얘기잖아요. 뭐잘 채워졌으면 좋겠고 근데 여기도 어떤 그림을 넣을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네팔 김일환 선교사님 영상 보면은 결론에서 막그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을 하면서 세상에 소금과 빛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뭐막 무릎 꿇고 막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케어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소금 이런 선교사님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어떤 자막으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하이라이트처럼 막 열심히 치킨 팔고 뭐 성경 공부 가르치고 기도하고 막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 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내용이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선교사님이 이분들 도우려고 하는 거니까 선교사님하고 뭐 손잡고 기도한다던가 선교사님이 인터뷰로 아, 우리 청년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이 청년이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좀 사진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던가.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지도 이제 해보시면 좋겠죠. 근데 이제 지금 어미선 선교사님은 이제 요 기승전결을 이제 약간 구분하는 부분만 하시면 굉장히 이 영상 자체는 굉장히 클리어해요. 지금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아, 존이라는 내가 친구가 있는데 아내랑 치킨 팔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어떤 2주간의 합숙 훈련 비용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명확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나서 이제 인지가 확실히 되니까 하실 분들은 하시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임, 네네, 임 강사님 한번 또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프로젝트하고 기획 프로젝트는 기승전결 이런 게 있는데 성격 편지가 기승전결로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먼저 어떻게 제가 성격 편지를 영상을 사용하는지를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이시나요? 이 보이시나요 지금? 네네. 네, 전 블로그를 통해서 성격 편지를 보내거든요. 블로그에다 일단 글을 써요. 글을 쓰고 이렇게 글도 내용도 쓰고 사진도 넣고 그다음에 사진 옆에다 영상 그 해에 이렇게 어디 제자 지방 제자 교회를 신방했던 그 제자들과 거일학교를 신방했던 그때 찍었던 영상도 넣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는 일 중에 유튜브 사역도 넣고 그다음에 주변에 산책할 때 이렇게 산책길 요즘 이렇게 나 코로나 상황이라 이렇게 산책도 한번 지낸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거는 조그마한 숏컷이죠. 한 1, 2분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코칭 수업 받고 있는데 코칭 수업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쓴 것도 있고 온라인 단기 선교 한 것도 우리 학생들한테 받았어요. 영상을 그래가지고 영상도 넣고 유튜브에다 영상은 유튜브에다 올리고 글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혹시라도 교회들은 게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PDF 파일로 선교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내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그때그때마다 찍은 영상들을 주제별로 나눠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네 벽돌 공장 간 얘기 얼마 전에 우리 소천하신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 등 여러 가지 이렇게 것도 그리고 이번에 제가 지난 연말에 사역 편지를 안 써가지고 성격 편지를 안 써가지고 2001월 달에 2021년 사역 하이라이트도 사진으로 이렇게 지금 하이라이트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추가해서 보낼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카톡에다 보낼 때도 카톡 보이시나요?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세 번 정도 보내는 건데 답장은 없어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블로그를 링크를 걸면 선장님 이렇게 네팔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해가지고 하면 이걸 누르면 아까 블로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핸드폰으로도 글도 읽으면서 영상도 볼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은 우리가 영상을 전체적으로 막 기승전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게 되게 편지로 편지보다는 영상 편지이긴 한데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그 11월 달에는 아예 그 거시기만 보냈어요. 동영상만 이렇게 동영상만 건축하는 현장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산책했던 이야기하고 이렇게 보냈고 성탄절 때는 우리 성탄절 때 우리 학생들하고 했었던 프로그램을 영상 하이라이트로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성격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성격 편지를 쓰시는 분들도 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어떻게 실은 영상만 해가지고 딱 딸랑 보내기도 어렵잖아요. 그 뭔가 글도 넣고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달 그럼 이제 성격 편지 써야 되는데 마음의 부담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2021년, 22년 1월 영상 편지, 성격 편지 기획안 썼고요. 시청 대상은 기도 동역자들과 후원 교회에 보낼 거고요. 카톡으로 보낼 거예요. 카톡에 보낼 거고. 그다음에 주요 줄거리는 이제 연말 했었던
우리 크리스마스 행사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지방에 여행 다녀왔던 이야기, 그다음에 온라인 단기 선교 했었는데 그때 한국어 배우고 한국의 전통 같은 거 제기차기 전부치기 했거든요. 그거 하고 네팔 애들의 그 간증 이야기를 좀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네팔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우리 아가페 미션 센터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아이들이 좀 이렇게 다투고 그래가지고 조금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쓸까 해요. 그래서 몇몇 애들은 또 나가는 애가 있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중에서도 제 성격 편지 받고 기도 편지 받고 우리 자매에게 약간 후원해 주신 분 이야기들도 쓰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의 성경 이렇게 유튜브에 사역하는 이야기도 쓰려고. 그래서 이제 1월 성경 편지 내용은 크게 이렇게 한 4, 5가지 그 아이템으로 이렇게 쓰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 말씀은 항상 성경 편지에다가 또 그 성경 말씀을 넣는데 이제 묵상할 때 누가복음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 엘리사벳이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좀 넣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 기도 동역자들과 후원교회 지난 1월에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네팔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기도를 요청한다 이렇게 정했고요. 스토리텔링은 인물 배경 사건 해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가족 여행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영상에 들어갈 것들은 이렇게 가족 여행한 거하고 그다음에 사랑방 아이들하고 아가페 센터 애들하고 온라인 단기 성교 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쓸까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디오 자료들, 그다음에 사진 자료들을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기승전결로 만들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얼마 전에 고구마를 캤거든요. 근데 고구마가 비닐을 덮어놓은 데는 잘 이렇게 알이 들었는데 비닐을 안 덮어놓은 데는 안 익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이렇게 잘 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새해 인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네팔의 전체적인 코로나 상황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승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줄거리에 나왔던 그 얘기들을 좀쓸 거고요. 그다음에 전에서는 특별히 갈등하고 있는 이 갈등의 얘기를 좀 쓰면서 제가 우리 스텝이 있는데 스텝 가족 이렇게 부부인데 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았거든요. 그리고 애들하고 계속 그 스텝하고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했는데 며칠 전에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표현은 안 했지만 내가 좀 그런 스텝을 좀 이렇게 내보내고 싶었는데 스스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는 항상 네팔을 기억하고 후원해 주신 후원자들에게 감사하고 후원자들과 교회에 감사하는 말을 간단하게 적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일정은요, 이미 사진 같은 거 동영상은 찍어놨고요. 그래서 잘 글하고 이제 믹스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요. 1월 31일에는 발송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보고 짧게 하면은 일단은 진짜 저도 사실 성경 편지를 이제 막 쓰기도 하고 하는데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임 선생님처럼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기도 편지 자체를 또 성실하게 쓰시는 것도 또 열심히 하시는 분도 하지만 또 쉽지가 않다는 걸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데 뭐 블로그를 하시든 유튜브를 하시든 그냥 정말 A4를 하시든 하시는데 이제 제이 수업에서 딱 배워가셔야 될 거는 이제 기승전결 그리고 스토리를 텔링하는 그러니까 스토리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기승전결이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풀어가는데 검증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께서 어떤 기도 편지를 이렇게 적어 가실 때딴건다 잊어먹어도 앞부분에서는 어떤
상황적인 이야기, 소개하는 이야기를 쓰시고, 그죠? 기에서 또 그리고 나서 그 기하고 연결되어서, 그죠? 그 기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얘기했고 새 고구마 캔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단기 선교로 갈 수도 있고 여행 얘기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정확히 모르지만 네팔에 지금 코로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고구마를 캐면서 새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럼 여행을 왔는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되지만 너무 답답해서 왔습니다. 틈틈이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 단기 선교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비대면으로 뭐 이런저런 사역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쭉 이어지죠.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전에서는 힘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 이런 아픔도 좀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런 모습을 보니 너무 낭망되는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힘든 이야기. 근데 결론에 가서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사역을 해나가고 있고 저희에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고구마를 뭐 보내드립니다. 사진이라도 막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고구마 이야기로 마지막을 이을 수 있는 브릿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요 부분에서는 소개하고 요 부분에서는 사역 소개하고 요 부분에서는 어려운 얘기하고 요 부분에서는 희망적인 얘기로 결론을 짓겠다. 요것만 머릿속에 구조를 갖고 계셔도 굉장히 스토리가 이해가 잘 되고 뭔가 이렇게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져가셔도 돼요. 이번 영상기도 편지에서 그러면 이제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막 줄거리도 써보고 말씀도 한번 고민해보고 목적도 적어보고 하다 보면 굉장히 명확해지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이야기에서 어떤 장면을 내가 사진을 찍어야 되나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고구마 이야기 하려면 고구마 캐는 그림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얘기할 건가? 뭐 네팔의 이런 뭐 코로나 그래프를 보여줄 건가? 아니면 뭐 병원의 모습을? 그러면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면 그걸 사진을 한 장 착 찍게 되는 센스가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병원이네? 코로나 환자네? 잠깐만 착 한 장 찍으면 기도 편지 첨부. 그럼 이제 준비된 영상 기도 편지가 되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가족 여행을 갔지만 우리가 좀 답답해서 갔다는 얘기를 하면은 뭐 차 안에서라도 이렇게 가족 사진 찍고 뭐 온라인 단기 선교하는 거 하나 찍고 또 뭐 센터 안에서 갈등을 놓고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뭐 갈등 얘기는 찍기가 쉽지 않으니까 자료 화면으로 뭐 고개를 엎드리고 있는 자매를 하나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연출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약간 좀 연출적인 부분도 이제는 조금은 하셔야 이제 영상 편지를 위해서는 좀 필요해요. 사실 저도 이제 연출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뭐 이게 뭐 연출이니 어쩌니 뭐 거짓이니 아니 하지만 우리가 잘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테크닉적인 거니까 저는 너무 뭐 예를 들어서 어저께는 비가 왔습니다. 근데 꼭 어제 비를 안 찍어도 되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찍어놨던 비 모습을 넣어도 되잖아요. 그게 저는 하나의 그 전달하기 위한 장치지 뭐 꼭 어제 왔던 비를 안 찍으면 영상이 거짓이네 막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좀 지나친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어떤 사진을 찍을지 영상을 찍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죠. 그 어려운 부분을.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도 이걸 어떻게 희망적인 사진을 넣을까? 뭐 가족이 이렇게 웃는 거 찍어도 되고 그죠? 아니면은 뭐 막내가 기도하는 걸 해도 되고 아니면 너무 예쁜 자연이나 뭐 하늘 이런 거 이렇게 찍어도 되고 그러니까는 그 긍정의 이미지를 아니면 기도하는 이미지를 넣어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게 내 머릿속에만 성경에 들어가시면 성공이에요. 성공. 이번